쉽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로 월드컵 예선이라 보시면 돼요. 조별 예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컴퓨터 코딩 대회예요. 흔히 얘기하는 컴패리브 코딩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코딩 대회를 생각하시면 한국말로 하면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우사코. 우사코 대회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사코보다는 좀 더 입문용 처음에 시작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몇백 팀이 매년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대회인데 American Computer Science League예요. 약자라면 이제 ACS. 이름도 멋있죠. 딱 아메리칸 단어가 있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아메리칸 대회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회이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 팀 대회예요. 여러 디비전이 있고 정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니어 대회 중간급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 디비전 나가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니어하고 이제 엘리멘터리 자기의 실력과 맞도록 여러 가지 대회를 골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가지고 이 대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회예요. 올해가 이제 폼이 조금 변했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라운드 4가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주는 시간이 달랐어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1주 정도 안에 1차를 보고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2차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그 시험 볼 수 있는 텀이 굉장히 길게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으면 예전에 우리가 너희들 했던 것처럼 뭐 1주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 제출해야 된다.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1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거의 두 달 반, 세 달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로그인하면서 시험을 보고 제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이후 1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의 2개월 한 반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대회에 참가 못하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을 둬가지고 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큰 플렉시빌리티를 주는 게 올해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우사코랑 비스듬하게 이거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우사코 같은 포맷은 1차 시험 예를 들면 이제 12월 달에 시험이 있다면 한 3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그 안에 한 4시간 정도 안에 코딩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반면에 ACS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3시간 동안 코딩 프로그램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3시간 동안 하나의 코딩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학생들은 한 30분에서 1시간 만에 코딩 문제를 이제 푸는 경우이고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컨테스트 1, 2, 3, 4가 나왔으면 1차를 통과해야만 2차고 2차를 통과하면 3차고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된가요? 하는데 쉽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로 월드컵 예선이나 보시면 돼요. 조별 예선 총 4번의 경기를 해가지고 승점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상위 20등 안에 드는 팀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5월 말에 동부에 있는 이제 큰 시설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대면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파이널 대회라고 얘기하고 올스타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상황에서 아마도 내년까지는 온라인으로 된다는 확정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1, 2, 3, 4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의 컷오프가 된다면 파이널 컴피티션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10점 만점이었었어요. 코딩 문제하고 프로그램 문제하고 이론 문제 합산해가지고 이제 10점 만점에 총 40점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25점 또는 27점 이상인 학생들이 뽑혀가지고 파이널 컴피티션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를 통과해가지고 2차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점수를 이제 다 치른 다음에 합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컷오프 이상이면 파이널 대회 초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Based on the scores doing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합산된 점수죠. Top students in all divisions will be invited. 근데 아쉽게도 올해하고 작년 똑같이 이게 온라인 대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상하고 그 대회는 항상 5월 말에 열립니다. 전통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열리는 이 파이널 컴피티션에 나오는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위에 있는 예선 대회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두 단계, 세 단계 점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학생들이 그 3시간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못 끝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사코처럼 이렇게 어려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입문용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이제 자신감이랑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ACS의 이 대회를 추천해요.